자, 36번 일단 내용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환경 변화의 감각이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순응 과정. 어댑테이션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하면 감각이 거기에 상대적으로 변화를 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순응이라고 하거든. 어댑테이션. 그 순응 과정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 보면 Why do our sensations operate relatively? 왜 우리의 감각은 상대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이런 얘기야. 자, 한번 보자. 자, when a change in the environment, 그래서 환경에서의 변화가 occurs, 수동태 안 쓰는 자동사지. occurs, happens, 뭐 takes place, 이런 것들. 그래서 환경에서의 변화가 발생을 할 때, there is a relative increase or decrease.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있다. 어디에? In the rate, 어떤 속도에. 근데 at which, 그 속도에서 the neurons, 바로 뉴런이, 그 신경의 단위인 뉴런이 fire, 발화를 하는 그 속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증가나 감소가 있대. which, 그럼 앞 문장에서 말한 것을 선행사로 받아서, 즉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앞 문장을 선행사로 받는 거야. 그치? is, 이다. how, 어떻게, intensely, 어떤 강한 정도, 이 강도가 is coded, 입력이 되는지, 암호화가 되는지, 그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 intensely 핵심어 기억해두고, 요거는 방법으로 했는데, the way, how에서 the way를 안 쓰고 how만 쓴 거라고 보면 되겠지. 밑에 보면은, the way, 이렇게 the way, how 못 쓰니까 that를 쓰거나, in which, by which를 쓰거나, the way how가 안 되니까 그렇게 썼던 거야. 아니면 the way how 대신에 the way를 써도 되겠지. how만 쓰거나 the way만 쓰거나 아니면 the way that를 쓰거나 the way in which나 the way by which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furthermore 자주 나오네. 게다가 relativity 명사네. 그지? 상대성은 operate 작용을 한다. 작동을 한다. To calibrate, 조정하기 위해서 our sensations, 우리의 감각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동을 한다. 아니, 그럼 이제 얘를 아주 잘 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쉬운 거야. 그럼 이게 결국은 주제문이었던 거지. 상대성은 우리의 감각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동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글인 거야, 결국은. 아니? 자, 예를 들면 if you place one hand in hot water, 만약에 여러분이 한 손을 뜨거운 물에 넣고 and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한 손을 in iced water 얼음이 들어있는 물에 넣는다면 for some time 한동안 before 뭐 하기 전에 immersing 담그기 전에 them 그 양손을 both them both 그 두 손 모두를 into lukewarm 하면 미지근한 물 속에 담그기 전에. 그래서 직독직해 할 때는 요거를 그러고 나서라 하면 딱 좋지. before를. 그렇잖아. 순서가 이거 전에 이거 하는 거니까 뭐야?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는 거지. 그래서 직독직해 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한 손을 뜨거운 물에 넣고 나머지 한 손을 차가운 물에 잠깐 담그고 그러고 나서 담근다면 두 손 모두를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게 직독직히 할 때 편리한 이유야. before를 그러고 나서 뒤에 거 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는 if절이니까 현재 썼지. 그지? if you place. 맞아? 그리고 여기는 you will 미래니까 주절에는 미래를 썼지. 그러면 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뭐를? conflicting 뭔가 상충하는 sensations 감각들인데 뭐하는 of temperature 아 상충하는 온도의 감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of의 전치사 because of 뭐 때문에 the relative change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명사가 쓰니까 because of 전치사지 in the receptors 그 수용 기체들 수신 기관들 감각 수용체들의 그지 상대적 변화 때문에. 근데 그 수용체들은 registering hot and cold. 요게 이제 앞에 있는 receptors를 수식하는 거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등록하는 그러한 감각 수용체들에 있어서의 상대적 변화 때문에 온도에서 상충하는 감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해돼? 자, 그러면 although, 비록
Both hands, 두 손 모두 are now in the same water. 똑같은 물속에 현재 있지만, 즉 미지근한 물속에 현재 있지만, one feels that, 한 손은 that 이하를 느낀다. It is colder, 더 차갑다라고 느끼고, and the other, 나머지 한 손은 feels warmer, 더 따뜻하다고 느낀다. Because of the relative change, 그 상대적 변화 때문에, from prior experience, 그 사전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상대적 변화 때문에. 이해되니? 자, 뭐 예를 든 게 아주 간단해서. 그럼 this process, 이 과정이 which is 생략된 called adaptation. 요거 핵심어지 뭐. adaptation. 순응, 적응. 순응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이 is one of 뭐뭐 중에 하나이다. The organizing principles, 그 작동 원리들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복수명사를 쓴 거야. One of 복수명사. 그치? 그 구성 원리들 중에 하나이다. 뭐하는? 작동하는. Throughout the central nervous system. 아, 중추신경계 내, 이제 중추신경계 전체에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뭔가 구성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 순응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그럼 이트는 당연히 순응을 받겠지. adaptation을. 그 순응이라는 것은 설명해 준다. 무엇을? why. the reason why에서 the reason 빠진. 왜 여러분이 can't see 볼 수 없는지를. well 잘 볼 수 없는지 inside the dark room 어두운 방 안에서 잘 볼 수 없는지를 설명해 준다. 왜라고 해석하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고 the reason이 생략된 거로 보면 관계 부사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근데 뭐 하면 if you have come in 만약에 네가 막 들어왔다면 from a sunny day 아주 햇볕이 쨍쨍한 날 그지? 쨍쨍한 곳에서 안으로 막 들어왔다면 왜 어두운 곳에서 잘 못 보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됐니? 자, 그러면 your eyes 여러분의 눈은 have to become 되어야만 한다. be accustomed to 무엇무엇에 익숙하다. 그래서 become accustomed니까 익숙해지다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익숙해져야만 한다. The new level of luminance. 그 새로운 밝기의 수준에 그지? 익숙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adaptation, 바로 이러한 순응이라는 것이 explains, 설명해준다. Why, 왜? Apples taste sour. 사과 맛이 신지. After eating sweet chocolate. 달콤한 초콜릿을 먹은 후에 왜 사과 맛이 시게 느껴지는지 and 그리고 why traffic seems louder in the city 왜 도시에서 교통이 더 시끄럽게 보이는지 왜 들리는지가 아니라 seems로 했네 if 만약에 you normally 네가 보통 live in the country 시골에 산다면 상대적이란 얘기지 시골에는 조용하잖아 차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서울로 갔더니 엄청나게 차가 많아서 시끄럽게 들리겠지 대님, 자, 요게 36번이었어요. 그럼 뭐 조감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한번 볼까? 순서에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을 테니까. 자, when a change in the environment occurs, 그래서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때, there's a relativ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rate. 아, 어떤 속도에서의 상대적 증가나 감소가 있는데, at which the neurons fire. 아,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에서의 상대적 증감이 있다. 그래서 which, 그런데 그것이 is how intensity is encoded. 바로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식이다. Furthermore, 게다가 relativity, 상대성은 operate. 바로 작동을 한다. To calibrate our sensation, 우리의 감각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됐니? 그래놓고 for example 들어갔지. 예를 들면, 여기 읽었더니 두 손 모두가 갑자기 손 얘기로 가니까 A가 시작은 아닌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자면 If you place one hand 만약에 네가 한 손을 놓는다면 in hot water 뜨거운 물에 and the other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을 in iced water 얼음물 속에 sometime for some time 잠시 동안 둔다면 before 그러고 나서 immersing them both 그 두 손 모두를 담근다면 into lukewarm water 그 미지근한 물 속에 담근다면 You will experience, 여러분은 경험할 거다. Conflicting sensations of temperature. 상충하는 뭔가 온도의 감각들을 경험하게 될 건데 Because of the relative change. 왜냐하면 그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In the receptors registering hot and cold.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등록하는 그 수용체에서의. 괜히? 그리고 비록 두 손 모두가 are now in the same water. 이제는 똑같은 물, 즉 미지근한 물 속에 있지만 one feels that it is colder. 한 손은 더 차갑다고 느껴지고 and the other feels warmer. 나머지 한 손은 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데 because of the relative change. 그 상대적 변화 때문에 from prior experience. 그 사전의 경험으로 this process, 이 과정은 called 불리우는데 adaptation, 바로 순응이라고 불리우는데 is one of the organizing principles, 바로 구성 원리들 중 하나이다. Operating throughout the central nervous system, 바로 중추신경계 전역을 통해서 작동하는. 자, 그러면 it explains why, 그것이 설명해준다. Why you can't see well inside the dark room, 네가 어두운 방에서 잘 볼 수 없는지. If you have come in from a sunny day, 네가 햇볕이 쨍쨍한 날 안에 들어왔다면. Your eyes have to become accustomed to, 너의 눈은 그지? 익숙해져야만 한다. The new level of luminance, 그 새로운 밝기의 수준에. Adaptation explains, 그래서 순응은 설명해준다. Why apples taste sour after eating sweet chocolate, 왜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나서 사과가 신지. And why traffic seems louder in the city, 그리고 왜 교통이 더 도시에서 시끄러운지. If you normally live in the country, 네가 평상시 시골에 산다면. 이해되니? 이렇게 36번 순서 문제였습니다.